안녕하세요. 리뷰한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준비된 영상 잘 보셨죠? 2080Ti, 3080, 3090 세 가지 그래픽카드를 QHD, UHD 해상도로 7종류의 게임을 통해서 프레임을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근데 어떤 느낌이었어요? 생각보다 뭐 80이랑 90이랑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요? 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저도 뭐 쿠다코아 1700개 차이 정도에 뭐 비디오 메모리가 좀 증가한 수준이니까 별 차이가 없을 거라고 예상을 하긴 했는데요, 생각한 것보다 더 심하게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비디오 메모리가 10기가하고 24기가 차이니까 그래도 4K 해상도에서는 어느 정도 3090이 힘을 발휘할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요. 역시나 저번에 제가 확인했던 10기가 비디오 메모리면 4K 환경까지는 충분히 커버가 되는구나 라는 게 전혀 틀림이 없다는 걸 재확인하게 되는 시간이었네요. 우선 표로 제가 정리를 다 해왔는데 그 표 보기 전에 앞서 테스트 벤치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테스트 벤치는 저번하고 동일한 유니파이 보드에 이제 티포스 익스트림 4400 그리고 1900K를 5.0까지 오버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파워는 여전히 750W 그 에브가 750GQ를 사용을 했고요. 그래픽카드는 고맙게도 갤럭시에서 빌려줘서 갤럭시 SG 제품 3090을 사용을 했습니다. 막내 제품이죠. 물론 대여예요. 반납을 해야 됩니다. 쿨러는 X73 크라켄을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 그래픽카드 하나 더 받았어요. 터프 그래픽카드도 받았거든요. 이 두 개를 이용해서 테스트를 했어요. 일단 처음에 테스트할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거 80하고 90하고 차이가 너무 없는데 드라이버 문제인가? 하면서 드라이버를 두 번 바꿔봤어요. 신버전하고 구버전 둘 다 바꿔봤는데 그래도 차이가 없었고요. 혹시 내가 뽑은 그래픽카드, 내가 테스트용으로 받았는 이 갤럭시 그래픽카드가 뽑기 운이 나빴나 싶어서 3090 터프를 꽂아봤는데 별 차이는 없었습니다. 결국 아마 여러분이 하위 비래퍼 제품을 산다 하면은 저랑 똑같은 차이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아쉽지만 뭐 어쩔 수 없죠. 그리고 갤럭시 제품에 제가 소음이나 온도를 측정을 했는데요. OCCT라는 이 과부하 상황에서 3090 만 단위의 쿠다코를 사용했는 제품도 보시다시피 온도가 70도까지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10분 가까이 갈건데도 46dB에 70도로 나름 준수한 쿨링 성능을 보여줬고요. 전체 소비량은 500W까지도 안 가요. 제가 게임할 때 보니까 평균적으로 한 480에서 490W 사이를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정도가 나오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표를 보면서 설명을 할게요. 제가 정리를 해왔는데 FHD는 영상이 없었죠. 하지만 실제로는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FHD도 정리해왔어요. FHD에서는 우리 알고 있잖아요. 80, 90 별 차이가 없을 거야. 왜? FHD는 CPU에서 병목이 걸리니까. 맞는 말이에요. 게임 구조나 CPU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병목이 걸리니까요. 근데 QHD에서도 생각보다 별 차이가 없었어요. 보시다시피 3타로 10프레임, 그리고 레드데드 리뎀션은 6프레임, 디비전 9프레임, 툼레이드 5프레임, GTA는 오히려 좀 1프레임 낮게 나왔네요. 이거 오차인가봐요. 메트로는 9프레임, 그리고 어크 오디세이 6프레임. 그러니까 지금 QHD에서 평균이 100프레임 넘는데 뭐 차이는 뭐 6프레임, 7프레임밖에 안 나다 보니까 성능 차이는 얼마 없겠죠. 심지어 UHD로 넘어가도 사실 10단위 차이가 안 나요, 프레임이. 그러다 보니 이 밑에 보시면 알 거예요. 자, 3090에서 3080의 프레임을 빼고 그거를 이제 평균으로 해서 어느 정도의 성능이 차이 나는지 적어놨습니다. 3타로에서 8%, 12%, 13% 차이나요. 각각 FHD, QHD, UHD요. 레드헤드 리뎀션에서도 5, 6, 10, 디비전에서도 6, 8, 9. 세오트면 오히려 뭐 마이너스 1%가 찍히네요. 4%,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0%. 보시다시피 메트로 엑스더스를 제외하고는 평균적으로 10프레임 차이가 잘 안 나요. 3090 토탈하고 메트로 엑스더스만 10프레임 정도가 차이 나고 나머지는 10프레임 차이도 안 나네요. 그러다 보니까 평균을 딱 내봤는데
FHD에서는 5%, QHD에서는 7%, UHD에서는 9%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뭐랑 뭐라가? 80이랑 90이요. 너무 적은 격차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두 가지 제품을 실험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비레프 하급을 사셨다면 저하고 전혀 다르지 않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물론 한 가지 변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해외 자료를 찾아보니까 B레퍼런스 3급으로 테스트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8플러스 3핀 디자인, 전력을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는 조금 더 고클럭의 제품으로 했을 경우에는 14%까지 4K에서 차이가 벌어집니다. 근데 그게 의미가 없는 게 실제로 80도 B레퍼런스 3급을 사용하면 3, 4% 더 성능이 잘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게 똑같이 좁혀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80상급, 90상급끼리 비교하면 어차피 얘들도 10%, 11%밖에 차이 안 나고 80하급, 90하급끼리 비교하면 똑같이 10%, 11%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가격이 아직 공개가 안 돼 있는 시점일 텐데 뭐 저렴한 제품은 199만원일 거고요. 비싼 제품은 240만원 가까이 할 겁니다. 그러면 가격이 어떻게 돼요? 두 배 가까이 높은데 성능이 10% 차이밖에 안 난다? 좀 아쉽죠. 게이머 입장에서는 90을 갈 필요성이 굳이 있나 싶을 정도로 적은 차이가 났습니다. 물론 쿠다코어도 많고 비디오 메모리도 많기 때문에 뭐 VR로 즐기시는 분은 괜찮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GPU, 그러니까 연산 용도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작업 용도 사용하시는 분들은 좋을 수가 있는데 말이죠. 가격만큼 성능 차이가 나지 않는다. 물론 최상위가 늘 그랬지만 심지어 보통 그래픽카드 한 단계는 15% 정도로 잡잖아요. 그 차이도 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보여줄 수가 있었습니다. 아, 제가 저번에는 여기에 아시다시피 배틀그라운드가 들어가 있었어요. 제가 배그 넣으면은 이거보다 더 심각하게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일부러 메트로 엑스더스로 변경을 했는데도 이래요. 결국 어떤 게임을 하든 평균 10% 차이 정도를 넘기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물론 전세대 2080Ti와 이 3090의 성능 차이는 보시다시피 이거 두 개 합치면은 그 성능 차이거든요. 45% 가까이 나니까 전세대 하이엔드를 그냥 완전 뭐 왕복으로 땀대기를 때린 정도로 높은 성능이 나온 건 맞습니다. 하지만 3080이 워낙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다 보니까 비교해보니 아쉽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게임 벤치 말고 그나마 이제 병목이 덜 걸리는 보시다시피 타임 스파이 아니면 파이어 스트라이크 요런 걸 돌렸을 때도 워낙 격차가 적게 나니까 실제로 어떤 게임을 하든 10%를 넘기기 어려울 것 같아요. 타임 스파이에서 2000점 정도 차이가 났고 파이어 스트라이크 4000점 정도 차이 났으니까 진짜 특별한 몇몇 게임이 한 15% 차이 날 거고 대부분 뭐 10%나 10% 이하 이 차이가 난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3090은 살만한 값어치가 있는 제품입니까? 라고는 대답, 그 질문에는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게이머라면 굳이 3090을 갈 필요가 없다. 3080 정도로도 즐겁게 게임을 즐길 수가 있고, 3080을 안 되는 건 3090으로도 어차피 안 되기 때문에, 그 뭐 두 배의 코스트를 낭비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이 작업으로 뭐 사신다고 하실 때 3090은 충분히 높은 비디오 메모리와 조금 더 많은 쿠다 코어를 제공하기 때문에 시간이 돈이신 분들, GPU를 주로 쓰시는 분들은 구매하셔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 실드는 여기까지밖에 못 치겠어요. 혹시나 제가 오늘 저 빼먹은 게 좀 있다면은 여러분 궁금하신 거 남겨주시면은 제가 댓글로 다 답변을 드리겠고요. 오늘 영상은 이렇게 짧게 끝마무리 짓겠습니다. 3090 리뷰 1부는 이렇게 끝이 나고요. 2부는 이제 아시다시피 저번에 3080처럼 뭐 6종, 7종 그래픽카드를 어떻게 구해와서 서로 간의 격차를 한번 여러분한테 알려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